아니 이것만 입으면 맨날 비가 오는 것 같아. 비 오는 거를 걸었어. 오늘 월요일이에요. 월요일은 웬만한 가게가 다 문을 닫는데요. 이거 보세요, 이거. 많이 썰렁하죠? 파이팅! 어, 뜨거. 지금 이곳은 제 숙소 근처인 아이어강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. 벌써부터 뭔가 반짝이기 시작하죠.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게 아이어강의 야경입니다.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주로 밤에는 야경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. 근데 똑같은 야경을 볼지라도 항상 다른 장소에서 보니까 그래도 그 장소마다 각각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올 예술 특별한 곳에 와 있어요. 구두가를 개조해서 만든 공연 전시 공간이래요. 이렇게 큰 건물들이 쫙 있습니다. 뭐야 이거? 여기서 그네? 이렇게 건물 사이사이마다 깨알 같은 재미가 있네요. 뭐죠 이거? 진짜 큰데? 구글로 여기 검색하면 나오던데네요. 그리고 이거는 큰 로봇상인데 한 8m, 9m 돼 보입니다. 여기 주변 둘러보면은 그 이런 조그만한 철로 같은 게 깔려 있는데 미니 기차를 위한 거였나 봐요. 예술 전시품 같은 거 보면서 쉬는 시간 가지고 싶으시면 여기 진짜 좋습니다. 치진 섬에 가고 있어요. 와, 좋지. 오케이, 땡큐. 오. 여기 한번 돌려면은 진짜 전동자전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정도 거리를 걷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. 택시 타는 것도 그렇고요. 저같이 혼자 오셨다면은 그냥 전동자전거 깔끔하게 빌리십시오. 저는 지금 검은색 모래가 쌓여있는 치진섬의 바다에 왔습니다. 해변가 모습 참 예쁘죠? 마음 같아서는 수영하고 싶은데 좀 바다 파도도 그렇고 좀 위험한 곳이라서요.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. 여기군요. 치진섬을 검색하니까 항상 나오던 곳. 제가 몇몇 곳은 그냥 설명 안 드리고 가는데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세요. 네. 그럼 굿바이 치진섬. 뭘 먹을까? 이게 주문하고 나서 거의 1분 만에 나온 거거든요.
근데 퀄리티 보십시오. 대만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장소입니다. 용호탑. 전설에 따르면은 용의 입으로 들어가면 행운이 찾아오고 호랑이 입으로 나오면 화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? 용의 입으로 들어갑니다. 방금 용의 입을 지나갔습니다. 이제 한번 위로 한번 둘러봐야겠죠? 지금 용탑 꼭대기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참고로 아예 꼭대기는 아니에요. 맨 위는 이렇게 문으로 막아놨습니다. 이제 호랑이 탑으로 가고 있습니다. 꼬리 잘 만들었네요. 마침내 호랑이 탑 꼭대기까지 왔습니다. 아이고, 이제 용호탑 구경 끝나고 호랑이 입으로 나올 차례입니다. 오. 호랑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. 바이 타이완.